안녕하십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인간 제 호모속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전적인 갈림길, 그게 유전자를 그 갈림길도 측정할 수 있는 또 과학적인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자연 선택에 의해서 변이가 축적이 되는 시간을 확률 통계적으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700만 년 전 오차 범위 이제 이렇게 앞뒤로 조금 해서 그 정도로 잡게 돼요. 그때 지금 생명체 중에서 인간과 가장 유전적으로 가까운 게 어떤 생명체죠? 가장 가까운 거. 오, 여치가 있네? 아, 여치가 아닙니다. 정답은. 우와. 너무 오랜만에 본다. 옛날에 무서워했던 여친인데 지금 보니 반갑네. 잡지는 못하겠지만. 침팬지죠. 침팬지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 엄청나게 멀게 느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하고 너무나 유전적으로 차이는 별로 없죠. 우리가 느끼기에 되게 다르다고 느끼는 거지. 여치. 국민학교 때 볼 때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구나. 국민학교 때는 엄청 크게 느꼈는데. 이야. 자, 그렇다면은 침팬지하고 유전적인 차이가 뭐 유전자의 어떤 차원에서 논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1-2%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참네. 사람들 간의 차이가 0.1%인데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크게 차이가 나게 우리는 느끼죠? 그 작은 차이가 700만 년 동안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죠.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준비가 이제 되고 나서도 막 엄청난 변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최근 일 아니니까. 이를테면 문자라고 해도 수천 년밖에는 안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정착하는 생활도 한 아무리 길게 잡아봤자 12,000년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인지혁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인간 다음이라고 하는 것, 사람 다음이라고 하는 것도 뭐한 4만 년 정도밖에 안 되고, 4만 년 전에 그 분자, 유전자 단위에서의 그 변화라고 하는 건 단위가 이제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4만 년 전에 아기를 지금 이렇게 놓으면은 이런 거다할수 있고, 막 과학자도 나오고, 막이 종교 지도자도 나오고 다 합니다. 하드웨어가 좋아도 소프트웨어가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700만 년 전에도 그런 어떤 변화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뭐 생각하시면 될까요? 저는 보통 음악 하시는 분들이 하드웨어는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노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만만치 않은 일이라서 이렇게 몇만 년이 걸리기도 하고 또 몇천 년이 걸리기도 하고 뭐 문자 같은 경우에 그런 거죠. 추석 때 이런 생각을 이제 막 해보는 거예요. 이제 추석 때가 되면 가족들이 이렇게 그래도 뭐라도 이렇게 뭐 붙여서 뭐 이렇게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그 문화잖아요. 이게 이런 비슷한 문화는 어느 문화권에나 인간 사회라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간 사회 제가 구조주의 할때 얘기했던 것 같네요. 레비스트로스가 어느 사회에도 문화라고 할수 있는 사람의 문화라고 할수 있는 것, 제 구조의 밑바닥을 근신금기라고 이제 봤다. 그래서 우리가 근친하면은 바로 인상이 찌푸려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인상이 찌푸려지죠. 그리고 유전적으로는 그게 이제 유전병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하는 걸 지금은 알고 있죠. 근데 700만 년 전에 침팬지는 사람 속은 아닙니다. 그레이트 에이프에서 침팬지, 고릴라, 우랑우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침팬지가 가장 가깝고 우랑우탄이 유인원 중에서는 가장 먼데 3% 차이야 우리랑.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놈들 중에서 심팬지만 유일하게 뭐 다른 게 있을까? 그리고 침팬지와 인간이 다른 게 있을까? 뭐 인간은 이제 비슷한 환경에서 신생대에 갑자기 목초지 이런 열대우림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드디어 나무에서 내려왔죠. 그 상황에서 침팬지 그리고 침팬지와 인간의 공동 조상 였던 700만 년 전에, 근데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방금 얘기했던 유인원들, 그레이트 에이프들랑 비슷하게 번식을 그냥 막 합니다. 막 하는데 침팬지는 한개 차이가 있어요. 뭐냐? 암컷이 다른 무리로
가서 거기에서 적응을 합니다. 막 하지만 암컷은 다른 무리에서 오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죠. 근친은 금해야 된다는 것을. 레비스트로스가 알기 전에 경험으로 이미 유전적으로 위험성을 알고 보내는 거죠. 예전에 시집 간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시집. 우리 엄마 세대 또 할머니 외할머니 세대 다 시집살이가 엄청났죠. 그리고 인간은 그것뿐 아니라 뭐까지 하죠? 결혼 제도라고 할 수 있는 확실하게 짝을 이루어서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지금 같은 추석이 있는 이유죠. 인간이라고 하면 어느 문화권에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인간이 그렇게 유전적으로 비슷한 다른 동물들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차이 중에서 사람답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추석을 만드는 그래서 다른 집단에서 배우자가 생기고 그리고 가족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문화가 그 방식으로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그 무리의 크기가 커지고 부족이 형성되고 국가가 형성되고 지구촌이 형성되는 이게 추석날 보는 700년 전의 사람 속입니다. 호모 속.